그래서 그는 뭐뭐뭐이다 하고 싶으면 He is. He랑 같이 쓰는 건 is란 말이죠. He is.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Is he? 그렇죠. Is he? 그러면 이제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누구야? Who is he? 그렇죠. 마찬가지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랑 같이 쓰고 Is he?라는 묻는 말 He is를 묻는 말 만든 거. Who is he? 오케이. 그랬더니 삼촌이야. He is my uncle. 그렇죠. 줄여서 He is my uncle 할 수 있단 말이죠. He's my uncle. 그래서 my uncle은 나의 삼촌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o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is he? 그렇죠. Who is he? 하면 된다는 거죠. Who is he? He's my uncle. 계속해서 저것은 뭐뭐이다? That is죠. That is. That은 멀리 있는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he도 아니고 she도 아닌데 여러 개가 아니니까 they도 안 되고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it이죠. It. 짧고 간결한 it.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묻는 말 하면 뭐가 되겠다? Is that? 하면 되겠죠. Is that? 그러면 얘를 이제 문장 속에 넣어보면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그렇죠. 무엇인지 궁금할 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at? 하고 Is that? What is that? 오케이. 대신 한번 길어봤자 What is it? 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뭐야? 이 말이죠. What is it? It은 그것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at은 멀리 있는 하나니까 저것이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What is that? 그랬더니 that은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 속에 뭐 대신 뭐 들어있어요? that 대신에 it이 들어있고 what에 대한 대답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대답이 It is a giraffe가 된 거죠. It is a giraffe. 오케이. 그래서 a giraffe는 기린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뭐 대신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that? 그렇죠. what is that? It is a giraffe. It's a giraffe 한 거죠. 이게 다 배웠던 건데 이런 원리로 우리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문법 수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들은 뭐뭐이다는 These are. 자, these는 여러 개래.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they is입니까? they are입니까? they are. 그래서 이것들은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뭐다? these are. 이것들은 뭐뭐이다? these are. 그럼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are these죠. are these? these.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are they 한 거죠. 아까 전에 뭐였는데 아까 전에는 they are였는데 지금 물어야 되니까 뭐 하고 있다? they are를 are they 하고 있는 거죠. these are를 are these 하듯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문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들은 뭐니? 뭐라고요? what are these 하면 된단 말이죠.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예요?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됐습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말은 these. 안만 길어봤자 귀찮으니까 they로 바꿔서 대답하겠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 속에는 these 대신에 뭐가 들어있다? they가 들어있는 거예요. What are these?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They are my books. They are my books가 된 거죠. They are my books. Okay.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이것들 대신 왔고 My books는 나의 책들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 게 된 거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했더니 They are my books 한 거죠 They are my book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콘서트가 있다 하나 들려 그리고 The concert is 뭐라고요? The concert is The concert is The concert is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아까 내 생일하고 똑같죠? 전부 다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것 그것이 있다 It is 그 콘서트가 있다 The concert is It is죠 지금 It is It is를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돼요? It is를 묻는 말 만들면 Is it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콘서트가 있다가 뭐였는데 is였는데 얘를 묻는 말 바꾸면 뭐가 되겠다? 이스님 아직 나올 때가 안 됐고요. 뭐라고요? Is 얘가 영어로 더입니다. 그럼 이거 영어로 the concert니까 그 콘서트가 있니? Is the concert? Is the concert? 됐습니까? Is the concert?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뭐였던 걸 it is였던 걸 뭐 만들고 있어. is it 한 거예요. 그 콘서트가 있다. the concert is. 그 콘서트가 있니? is the concert.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콘서트 언제 하는지 궁금하겠죠? When is the concert? When is the concert? 오케이 지금 뭐 한 거하고 똑같다? When is it 한 거하고 똑같죠? 네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여기다가 your birthday를 넣으면 네 생일 언제인지 묻는 거고요 콘서트를 넣으면 콘서트 언제인지 묻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s the concert? When is the concert?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이거 또 쓰고 싶겠어요? 이렇게 긴데? 대답하는 사람이 이걸 또 쓸 거 안 쓰죠 그럼 얘 대신에 뭘 써요? It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 속에 뭐 대신 뭐가 들어있다? It The concert 대신에 It이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It is at 8 그렇죠 It is at 8 It is at 8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concert The concert 대신 왔고 그 다음에 at 8은 8시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wh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en is the concert? 그렇죠 when is the concert? it is at 8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되게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 다 배웠던 건데 그러면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 왜 이렇게 묻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When is the concert는 When is it을 It is at 8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야? When is it? 그거 8시야? It is at 8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배가 고파요 그렇죠. We are hungry죠. We are hungry. Hungry가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떻다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듭니다. 우리가 배고픈가? Are we hungry? 하면 되겠죠. Are we hungry?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배가 고픈 거지?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는 거예요. why, 그 다음에 묻는 말, we are hungry를 묻는 말 바꾼 are we hungry? why are we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가 뭐뭐이다.
The weather is.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It is 한 거야. It is. 그렇습니까? The weather is. 그러면 날씨가 뭐뭐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s the weather?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it is를 is it 했어요 또. 됐습니까? Is the weather? Is the weather? 그럼 예를 가지고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어떻니? Okay.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how is it 한 거야. 그거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그 책 어때? How is the book?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뭘 바꿔놓으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날씨 묻는 표현이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the weather 이 긴 걸 쓰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the weather 대신에 뭘 쓰겠어요? 그러니까 대답 속에 the weather 대신에 it이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칸수는 봄에 헷갈려요. 칸수 맞추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it is 줄여서 the weather is sunny. 됐습니까? The weather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t is sunny. 됐습니까? Sunny도 어떤 시죠? Sunny day 한 뭐예요? Sunny day 어떤 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로 쓸 수 있잖아요. 어떤 날, 화창한 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어떻다 하다 시로 바꿔 쓴다. 화창하다. The weather is sunny. It is sunny. The weather is sunn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너는 어떻니? How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표현이죠. How are you? How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난 바빠. I'm busy.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I'm busy. I am busy. 오케이. busy의 뜻이 뭐니까? 바쁜이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서 하다 시 됐고 얘는 어떤 영어로 하면 how죠. 그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are you가 된 거죠. How are you? I am busy. 계속해서 그녀가 있다. She is. She is.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묻는 말 하면 당연히 is. Is she 하면 될 거고요. Is she? 그녀가 있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문장 속에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문장 속에 집어넣을 것 같네요. 그녀 어디 있어?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렇죠. 그랬더니 그녀는 학교에 있어.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Okay. 만약에 요거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말 들어봤을 건데 들어봤습니까? 전치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거 이런 걸 보고 앞제빗이라고 하는 앞에 놓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얘를 안 썼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 돼 버렸어요? 그녀는 학교다가 됐어. 이게 무슨 뭐가 이해가 없으면 지금 뭔 일이 생긴 거냐? 사람이 뭐 됐어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녀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뭐다? 학교다라고 얘기해. 그녀는 학교다.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안 이거 별로 사소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빼버리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무슨 판타지 소설이 돼버려요.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변신해서 학교가 됐어. 이런 이상한 뜻이 됩니다. 선생님, 이 지우개 누구 거예요? 안 가르쳐줘. 비밀이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붙어야지. 얘만 있으면 무엇인데요. 얘를 붙여야지 뭐가 됐다? 어디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 학교? 어디 학교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is she? 하는 거죠. Where is she? Okay. 자, 이런 것들 비동사가 있는 걸로 묻고 답하는 것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오늘 남은 시간 포함해서 시작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묻고 답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이야기 1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건 말로 하면 까먹겠지? 일단 드릴 세트 오늘 해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이니 있니? 라고 묻고 답하는 거 요거 드릴 세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이야기 1번 뭐 하는데 어려운 점 있었나요? 집에서 할 때? 막 하다가 막 어려워서 막 울고 싶고 막 이랬나요? 그런 거 없죠? 오케이 이제 이거고요. 하다시 이야기 할 건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 보자, 재생 목록, 컨트롤 F, 초등, 문법, 초등, 문법, 초등, 있다. 그래서, 하다시 이야기. 이거 보면 이제 잠 잘 오죠? 그쵸? 아, 지금까지 완전 졸리죠? 그쵸? 지금까지 비동사. 아우, 목소리 듣기 싫어. 자, 이거하고 관련된 건 유튜브 이겁니다. 채원이 잠 안 올까봐 선생님이 잘 자라고 잘 때 틀어놓으면 딱이에요. 잘 때 틀어놓고 대충 하면 안 돼. 오늘 목소리 완전 작았어 채원이.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크면 영어도 더 쉽고 빨리 자라게 됩니다.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